단세제 이제 체크아웃가 여기 있구나. 22번. 체크아웃에서도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체크아웃.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붙이는 거는 내 마음이야. 그래서 연구를 하셔야 돼. 계속 선생님이나 이렇게 남들 입에 먹여주는 그 기술 자꾸 쓰다면은 절대 극락의 세계에 못 가요. 본인이 계속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저는 요 정도까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길을 보여주잖아.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몰라. 더 있는데. 그러나 그 정도만 본인이 거기다가 빨리 더 깨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국어 샤이닝이라고 되는데, 이건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제 쓰기 좋은 거는 5번만에서 쓰기 좋아요. 메시지 5번만이 로테인데, 로테하다가 여성을 90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오는 속도에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더 하고 싶으면 그대로. 이거는 이제 발을 혼자서 손을 놓게요. 왜냐면 이제 시선이 손으로 올 수 있으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성 파트너처럼 뭐라 들고 가방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렇게 하나 안는 자세에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뭐 들었어 이렇게. 그럴 때 항상 이 상태에서 몸이 정면성을 지금 제가 좀 기울려 있죠. 그걸 들어주시면 살짝.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슬로우. 가끔 이제 보면은 제가 강사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느릿하게. 여기 애기가 하나 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애기가 있으면 애기를 안고 몸이 이렇게. 그래서 살짝 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저도 이제 운동에 잘 안 되는데 집에서 스타킹 신으면 좋아요. 양말 신고 연습하시면 잘 들어요. 그래서 하는 요령은 양말 신고 항상 왼발이 중심이 잡혀져야 돼요. 양말 신으면 잘 들어가요 방에. 그래서 살짝 들어주고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왼발 축으로 샥 이렇게 내려앉으시면 그게 이제 샤링인데 한번 잡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뭐 쳐가지고 뭐 막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무도장에 리버스텀을 따라온 여자가 5명도 안 된다니까요. 나만 하면 뭐해. 여자가 그래도 물어볼 수 없잖아. 리버스텀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는 항상 여자한테 리버스텀을 먼저 써보는 거야. 샤닝을 쓰기 전에 하고 싶으면 여성은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여자가 이거를 버벅대지 않으면 쓰는 거야. 근데 여자는 이걸 못해. 근데 이것도 안 해보고 느닷없이 찌른다고. 그럼 자기만 하는 거지. 춤은 자기 여자 추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 교감하는 거야. 교감. 여자가 못한 걸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물어볼 수 없잖아. 여사님 리버스텀 할 줄 아세요? 물어볼 수 어떻게? 찔러봐야 된다니까. 여성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봤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쓰는 거야. 그때 가서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퉁만 그때 가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자가 이제 리버스텀을 못해. 쓰고 싶어졌는데 못해 리버스. 그럼 어떻게 되니? 원투를 해보니까 이 여사님은 또 원투를 잘 받아. 그럼 여기서 쓰는 거야. 원투에서 주는 거야. 리버스를 못해도 또 이거 잘하잖아. 그래서 이걸로 쓰는 거야. 이걸 어떻게 쓴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거야. 또 하고 싶으면 밀어서 다시 하고 이렇게 원투를 쓰는 거야.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제 설명이 부족하면은 계속해서 제가 또 업그레이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마무리는 그냥 로타를 치시면 돼요. 마무리는 설명을 그냥. 근데 저 같은 게 꼭 그렇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뭐 샤링을 뭐 리버 이거 차차차 들어가고 원투가 그거는 로봇 배우들 하면 안 돼. 그냥 추다가 뭐 이렇게 털 수도 추다가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호텔 치고 되냐 이렇게. 뭐 어렵게 춤을 뭐 사복고시에 춤을 사복고시로 공부하는 거 맞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한 대로 하면 돼. 안 쓰면 안 하면 되고 가지고 자 넘어가기가 되겠습니다.
10번.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구독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24번까지 있어요. 보실 수가 있고요. DVD, USB 기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기는 자, 이렇게 뒤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았어. 춤을 추는데 공간이 많이 남았어. 그래서 이렇게 여성은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뒤에 공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기술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기술. 쭉 어차피 이거는 좀 공간이 많이 남았을 때, 사람이 좀 빠질 때. 사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못 썼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공간이 없단 말이죠. 태극 있잖아. 그거 어떻게 뒤로 빠지면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주는 거야. 요거는 이제 내가 남자 빼면서 만약에 정식 넘어가고 싶으면 그대로 보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야. 자, 여기서 넘어갔을 때 그대로 바로 스윙을 한번 줄게요. 텐션 한번 주시고 내가 갈 때 정해. 이리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 뭐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공간이 넘어가니까 자, 여기서 넘어갔어. 자, 여기 공간이 변서 넘어갔는데 누가 또 와서 치고 왔어. 그러면 그대로 이리로 가지 말고 틀어서 오픈으로 가도 돼요. 밀어서 다시 이리로 가도 돼요. 그래서 넘어가는 기술은 굉장히 그루스에서 필수예요. 근데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 매너 그냥 맛없이 그냥 끝까지 밀고 가시면 안 돼. 브루스는 요리에 맛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브루스는 특히 맛을 내야 돼. 아주 그 미묘하고 섬세하게 난로까지 듯이 난로가 갑자기 다가오면 뒤잖아. 또 멀리 있으면 또 춥잖아. 아슬아슬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몸을 데우듯이 브루스는 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자 보시면 저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저처럼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여기서도 바로 그냥 안 뽑아도 돼. 한번 몸 텐션 주고 그대로 천천히 가는 거야. 자 넘어갔어. 여기서 넘어가서도 그대로 텐션 주고 내가 갈 방향을 보는 거죠. 탁 쳐서 이렇게 내가 갈 방향. 그래서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야 너무 붙는 거 아니야 오해하겠는데 정면에서 보시면요 절대 안 붙어요. 왜냐면 이건 왈츠나 뭐 이렇게 스포댄스 교범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절대 우리 브루스는 여성 몸이 남성 단축근육을 넘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불편해. 그리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또 큰 분들이 계시잖아. 그런 거 막 다잖아. 그런 서로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여성 몸이 이걸 기준으로 여기를 넘어오지 않게 해요. 그래서 붙어도 항상 그렇게 심한 그 스킨십은 없어요. 사실. 근데 얼핏 보면 그 사실은 이걸로 치는 거예요. 이걸로. 춤을 이 늑골로 브루스는 옆에서 보시면 이 늑골로 추는 늑골로 이걸로 추시는 거예요. 이걸로 허브해 가지고 이렇게 늑골 그래야 춤이 상대편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도 좋지만 그런 팁도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면 이렇게 붙는 분도 있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러다 보면 남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데 뭐 돈도 많이 갖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핸드폰도 듣고 그러면 다잖아. 부캐감 느낌.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가 됐죠. 넘어가게 됐고 구독해 놓으시고 11번 속도 또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족한 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또 이렇게 다시 보완 드리고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야. 그냥 현장에서 맨날 봤잖아. 그냥 막 무도장에서 맨날 재미를 우리나라 춤 다 봤다니까. 제가 고수도 다 본 건 아니고 뻥이고 진짜 자취도 많이 봤어 진짜로. 그래서 뒤에 플래카드가 이게 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눈으로 본 건 적은 거야.
제가 결국 천재입니까? 이 수많은 걸 어떻게 다 만들어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놀래더라고. 선생님 다 만들어내고. 절대 아닌데. 그래서, 물론 다 제가 이제 각색을 했죠. 그러니까 편하게. 그래서, 자, 그래서 또 저도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안세진님, 미하여 팔벌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